인천광역시 남동구 이 일대에선 부동의 매출을 자랑한다는데 늘어선 줄만 봐도 그 인기가 여실히 증명됩니다. 소문 났어요? 네. 소스가 다른 매장보다 좀 깊이 있고 좀 풍미가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음식의 상징부터 친근하게 다가온 돈가스까지 그 종류는 천차만별인데요. 승부사의 돈가스도 변천사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매콤 돈가스 준비해드릴게요. 일명 소고기 매콤 쫄가스. 쫄이 엄청 많아요. 소고기 고명까지 얹은 산더미 쫄면과 바삭한 돈가스의 콜라보. 돈가스 한 입 베어 물고 매콤 상큼한 쫄면으로 마무리. 콩나물도 많이 줘. 돈가스 산더미 산더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이어 아주 바람직한 조합이 등장해 줍니다. 고기 연고 고기 차돌박이 돈가스. 이 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메뉴랍니다. 신나네요.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속도 더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고기에 고기예요. 차돌박이하고 이 돈가스 같이 씹히는 맛이 다 풀려가지고 즐겨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인 것 같아요. 이 메뉴는 매콤한 소스를 얹어 고기의 느끼함을 완벽히 잡아준다고. 그리고 고소한 생면 파스타를 곁들여 먹는 돈가스까지. 기본 돈가스를 필두로 다채로운 조화를 만든 이유가 있답니다. 돈가스는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메뉴다 보니까 어른분들은 어른들에 맞게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에 맞게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세대가 편하게 즐기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 총 7가지의 메뉴가 탄생된 건데요. 맞아. 어른들도 많이들 좋아해요. 왜냐면은 나이 먹을수록 기운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먹고 나면 기운이 나요. 고기 먹어야죠. 이렇게 풍성한 조연들과 나란히 해도 주연이 활약해야 무대가 힘을 발휘하는 거겠죠. 승부사의 돈가스는 식감부터 남다르답니다. 손님 먹기 딱 좋은 귀가 딱 적당해서. 고기도 많이 두껍고요. 그러니까 식감이 너무 좋아요. 하나? 하나예요, 하나. 근데 튀김옷은 또 얇고 두께가 엄청 두껍고. 두툼한 살코기에 밀착된 튀김옷이 촉촉함과 부드러움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입안의 공백을 느낄 틈도 없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육즙. 바삭 촉촉이란 맛의 공식을 충족시킨 승부사의 돈가스. 돈가스가 두꺼워서 젓가락으로 괜찮아요. 두꺼우세요? 그 중심엔 고기의 두께가 있습니다. 질감도 살리고 쫄깃한 살결을 느낄 수 있는 이상적인 두께.